안녕하십니까. 홍야매 농군 배상철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2일 수요일이네요. 어제 오늘 있었던 농장의 일기랄까, 이걸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그 구성농협이 지금은 남김천농협으로 이제 농사하고 합병이 돼서 이제 변경되었죠. 그 신임조합장이 이제 오세윤 씨가 당선이 돼서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에 그 참석을 했었고요. 앞으로 그 농협인 그 조합원들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요 그 상주에 있는 그 다목 에코테이크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저희 농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그 해충 포집기가 있는데 해충 포집기가 그 램프가 고장나서 이것도 나오면 출장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구경도 할 겸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즉시 처리가 돼서 정부를 교체를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망은 또 자기들 샘플러 전시용을 또 두 개를 줘가지고 잘 기름값을 뽑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척도 하고 해서 조치를 받아와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니까 벌써 나방이 몇 마리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흐리고 저녁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비는 오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원 주변에 그 카메라를 가지고 몇 컷을 촬영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바닥에 있는 개나리와 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고 그리고 그 해충 끈끈이 트랩을 농원 주변에다 이렇게 쭉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설치한 목적은 해충을 포집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여기 잡히는 해충을 보면은 해충의 그 어떤 종류가 많은지를 파악을 해서 방제에 그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농원 옆에 동산에는 진달래가 지금 활짝 폈네요. 진달래가 활짝 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숭아가 이제 순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전부 다 성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농계승마가 뭔지 또 볼까요? 이 농계승마인데 이게 뭐 세 가지 맛이 난다. 또 겨울에 눈을 뚫고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농계승마라고 합니다. 이게 2년 전에 심었던 부분인데
좀 방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판을 그 페이스북 친구분이 강원도에서 재배한다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 판에 2만 원씩 4만 4천 원에 주문을 했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구매를 한 고지식 전동가입니다. 이게 가격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인데 50% 보조 받으면은 20만 원 돌려받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자두밭에 그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인공수분기를 또 샀는데요. 인공수분기 또 꽃가루가 20만 원, 석성제 24,000원 이렇게 해갖고 67만 4천 원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방송 보면은 꿀벌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수정이 잘 될지도 모르겠고 또 수정이 원활히 하지 못하면은 기형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또 이렇게 수입을 얻는 상태에서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튼 농부는 뭐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출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뭐 자두나 복숭아 홍자매 농원에 자두나 복숭아 기대를 좀 해주시죠. 또 3월 28일 날은 GAP 인증 의무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2시부터 의무 교육을 또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GAP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안전 먹거리나 이런 쪽에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관행들이 많은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오늘 있던 그 농원의 그 내용들을 일기 형식으로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그 서로 농사를 지었는데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또 저처럼 이렇게 농사를 제가 이제 복숭아 자두를 짓고 있는데 경험과 또 실패한 이런 노하우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은 누군가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퇴직 후에 그 시골로 내려와 봤는데,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에게 시골 생활이나 귀농이나 귀촌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한 사항들을 문자나 댓글 뭐 아니면 전화를 주실 때는 제가 현지에서 경험하고 실제 겪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들어드릴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골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은 농사 규모라도 막상 해보면은 도시 생활을 했던 분, 저처럼 사무직에 있었던 분들은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의 힘을 빌리려고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농산물 가격을 본판장 가격을 가지고 그런 기계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저처럼 은퇴 후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노트북 배터리가 나갔네요. 이 방송 사고입니다. 하여튼간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